원인이 지금 트리거 때문에 오는 것 같아. 이제 골프 스윙하는 것 같아. 효율적이잖아. 패스도 좋고 드로우 공까지 나오고 들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같은 106마일인데 226m, 같은 요 지금도 106인데 260m 보입니다. 이제 그 빛이 여기가 하나 싹. 약간 던지는 타이밍이 좀 늦어. 네, 지금 이 정도면, 지금 스피드 정도면 266m까지 가는 스피드예요. 더 가볍게. 좋다. 그래도 조금 페이스가, 방금 스피드가 계속 올라. 스피드가 자꾸 올라. 봐봐요. 지금은 275m까지 가요. 지금 평균적으로 봐봐요. 그 보면 지금 궤도가 아웃인이야, 아웃인. 여기 지금 한 4개 쳤잖아요. 타겟 라인에서 지금 어쨌든 앞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오는데 그대로 스퀘어 맞으면 왼쪽으로 똑바로 가니까 본능적으로 여는 거예요. 일단은 인코스를 좀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페이스가 또 닫혀 맞으면서 드로우가 나오겠죠.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와서 자꾸 돌면서 빠지잖아요. 그럼 헤드도 앞으로 오지만 이 골반이 어드레스 때 있는 위치에서 보다 더 뒤에서 있을 수 있다고. 이걸 억지로 미러라가 아니고 등을 지은 상태에서 자꾸 움직이면 지금 제 골반이 어떻게 돼요? 계속 뭔가 밀려나가죠. 이 느낌을 막 주자는 건 아니에요. 백스윙을 충분히 들고, 저 백스윙도 지금 약간 제끼거든요. 위로 이렇게 싹 들어주세요. 그렇죠. 명치는 지면 아래를 보고. 그렇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헤드를 멀리 던지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일단 하체를 쓰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멀리 던져봐봐요. 팡. 그렇죠. 팡. 던지면 저절로, 그렇죠. 내 상체가 돌지 않는 이상 등을 진 상태면 왼쪽에 디딤발이 느껴지면서 골반이 타겟 쪽으로 살짝 밀려나가. 그렇죠. 이게 인코스로 만드는 첫 번째 움직임이어야 돼요. 아웃인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대부분 이 골반 자체가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 있던 위치에서 그대로 돌던가 혹은 진짜 빠져요. 일단 상체의 움직임으로 하체 움직임을 바꿔보는 거. 그러면 팔의 움직임만 느낌을 잘 느껴보세요. 쭉 늘어지는 거. 쭉 늘어지는. 그럼 헤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손보다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예를 들면 막 자꾸 돌면서 이게 들어가봤자 이거 되지도 않아. 자꾸 당겨줘야 돼. 이렇게 타겟은 등 보고 손의 움직임만 느껴보면 이런 느낌이고, 거기에 하체가, 그렇죠, 디뎌지는 느낌이 든 상태에서 여기서 던져줘야 돼. 오른쪽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헤드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멀리 던졌잖아요. 빵! 여기다가 허리 부분에다 던졌으면 여기다가 진짜 놔줘야지. 오케이. 자, 보세요. 지금도 이제 하나 쳤잖아요. 지금도 아웃인이에요. 맞죠? 근데 다행히 거의 제로의 페이스가 맞아서 약간 왼쪽 간 건데, 저 패스 자체가 지금 아웃인이, 그렇죠, 고쳐져야 돼. 오케이.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 그죠? 자, 이제 내려놔 보세요. 이제 채 잠깐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유는 얘가 이렇게 지금 이게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시선도 왼눈 천천히 긁으면서 내려와 보세요. 그렇죠. 쭉. 이렇게 시선 처리도 좀 돼 있어야 돼. 상체는 뒤에 머물러 있고, 어드레스 때 위치보다, 그렇죠, 이렇게 밀려나와서 벽이 딱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돼야 돼요. 다시 긁어서 슝. 오케이. 자, 긁어서 슝. 스톱. 자, 그리고 봐봐요 지금. 자, 다시 내려보세요. 슝. 스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페이스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손목이 풀렸죠. 코킹이 돼 있으면 코킹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 왜? 밖에서 안으로 오니까
자꾸 잡아채야 되는 거야. 여기서 풀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다치면서 왼쪽으로 확 푸르기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슴을 인사하듯이, 그렇죠. 쭉쭉쭉쭉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스도. 그렇죠. 여기 풀어요, 풀어, 밑으로. 아니요, 아니요. 돌리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릴리스예요, 릴리스. 결국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니까 이 임팩트 때. 왜냐면 이게 풀려야 나오지, 코킹을 유지하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유지하면서 돌린다고 뭐 얘가 안 나온단 말이야. 맞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태에서 이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얘가 안 풀리는 거야. 쓸 수가 없는 거야. 치면 그렇죠. 보면서 아니 긁어야죠. 긁으면서 슝. 그렇죠. 다시 긁으면서 슝. 그렇죠. 다시 슝. 슝. 그렇죠. 슝. 오케이. 더 긁어요. 벽을 슝. 오케이. 둘. 그렇죠. 스톱. 봐봐. 지금도 밀고 나가잖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윙은 쇼다 아이언이라든지 뭐 9번 아이언, 8번 아이언 이런 거는 더 잘 칠 수 있는 스윙이에요. 바닥을 그대로 눌러서 로테이션이 없으니까 방향성도 좋고. 근데 드라이버로 갈수록 맞춰 쳐야 돼. 오케이. 올라가고. 자, 그러면 긁으면서 어떤 느낌인 거냐면 긁으면서 등이 돌질 않아. 계속 타겟을 보면서 이렇게 등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등지면서 손이 아마 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깝게 하는 게 아니고 가까워진다고. 그 인코스에서 들어올 수 있는 판을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둘. 하나, 둘. 멀리 던지면 헤드랑 내 골반이랑 멀어진단 말이에요. 좀 오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발 딱 집어보세요. 그렇지. 거기에 지금 이렇게 손, 오른손을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딱 나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 다시 내가 도와줄게. 자, 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왼쪽 눈을 딱 보고 천천히 올려보세요. 올리고 내려오고 올리고 내려오고 올리고 내려오고 하면 뭔가 붕 떠있죠, 지금 내려올 때. 네. 여기랑 턱이랑 공간이 좀 많아지고. 그래야 헤드가 툭툭 떨어진다고. 저 멀리 헤드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계속 유연하고. 오케이. 자, 그 느낌으로 정말 어차피 치면 250, 300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만 친다 생각하고 일단 정타 먼저 맞춰보세요. 그 느낌에. 오늘 슬라이스 여기서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잘 보세요. 지금 느낌 정도로 해야 이제 한 1.9도 거의 뭐 미세하게 다쳐 맞는데. 그런데 아직도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아직도 조금 남아있잖아. 근데 전샷은 마이너스, 이게 이거 기존이죠, 기존. 페이스가 거의 9도까지 열려요. 마지막 샷은 1.2도 다쳤잖아요. 그럼 한 10도가 다쳐 맞은 건데. 자, 그리고 테스트 하나만 해봅시다. 잠깐만 어드레스 해보세요. 셋업 했죠? 자, 출발. 오케이. 자, 밀면 안 돼요. 중심 축이 있잖아요. 오른쪽 어깨 대각선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니. 이 대각선 뒤로 빠져.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야 따라가지. 지금은 손으로 밀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자, 출발. 오케이. 괜찮아. 내가 할게. 골프는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잘 잡고. 자, 천천히 한번 출. 그렇. 밀지 마세요. 손으로 밀지 말고 여기만 팔꿈치 밑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위에가 올라가서 스윙. 그렇죠. 자, 하나, 둘. 나이스. 자, 지금 보세요. 공만 안 맞았을 뿐이지 패스 어때요?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도 좀 문제가 있었어. 스타트 자체도 조금 뭔가 그러니까 흐름도 많았고. 흐름도 많았고 양쪽 어깨가 하나잖아요. 빠져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밀고 가는 거야. 오케이.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그럼 스타트 좀 잡고, 그리고 저 벽에서 아까 우리 훈련했던 거, 그거는 이따가 한 번 더 한번 훈련해 보고요. 몸에 그거는 저장을 시켜 놔야 되니까. 그립도 좋고 다 좋아요. 지그시. 그렇죠. 팔꿈치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둘.
자, 한번 봅시다. 자, 약간 페이스만 열렸을 뿐이지 패스는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클럽 페이스가 열린 거는 아직 습관적으로 아까 저 벽에서 했을 때 봤죠? 손등이 이러고 있으니까 헤드도 페이스도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긴장감이 아직은 안 풀려 있는 거. 출발. 너무 강해요. 봐봐요.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정도면. 둘. 그렇죠. 둘. 백스윙이 이렇게 먼저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 안 맞는다고 잘못 치고 이런 게 아니고 판을 바꾸면서는 정타가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스피드가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 자, 아주 좋았어요, 방금은. 지금 보세요. 이제 페이스만, 이제 진짜 페이스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정타 확률, 지금 여기 보면 그 발사각도 16도면 좋은 거고, 어택 앵글도 나쁘지 않고, 패스도 이제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코스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다만 페이스가 열려 맞는 거는 아직은 그 기존에 그 여러 치던 습관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지. 경혁 씨가 만약에 훅이 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레슨은 못하지. 더 훅이 나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페이스가 계속 열려 맞는 상황이고, 그걸 지켜보니까 이제 아웃인이 나오고, 그럼 몸쓰임이 아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판을 지금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막혀 있는데 이제 이런 공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인아웃이 심할 것 같은데 몇 도예요? 심하지도 않죠. 근데 페이스가 저는 반대로 닫혀 맞았잖아요. 제가 억지로 저 페이스를 닫히게 하려고 돌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왼쪽이 막혀 있을수록 벽이 생기면서 풀리는 타이밍이 빨라지는 거예요. 풀리는 타이밍이. 바깥쪽으로 오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웨지샷이나 숏아이언 칠 때는 이렇게는 칩니다. 어차피 230, 40 정도 나오는 거리면 진짜 240 나오는 스피드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스피드를 좀 내리더라도 그러면서 뭘 얻어야 되냐면 지금 느끼려고 하는 걸 얻어야지. 그러니까 내 나름 약하게만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터프한 거예요. 더 가볍게 쳐야 된다니까. 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쳐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봐봐, 지금 80으로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걸 찾으려면 한 가지를 내려놔야 되는데 잘하다가 순간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올라가고. 형 지금 어때요? 인아웃에 헤드가 닫혀야 안 닫혀요? 지금 억지로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안 닫았는데도 닫히잖아요. 내가 당장 어제까지 스윙했던 느낌이랑 지금 이 느낌이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남들은 스피드 내려고 못 사는데 우리는 줄여야 된다고. 오케이, 둘. 그렇지. 줄이면서 얻을 거를 크게 얻어놔야 돼요. 이제 하나 나왔어, 이제 하나. 지금도 뭐 이게 뭐 완전히 쪽으로 온 건 아니지만 페이스가 이제 닫혀 맞았잖아요. 자, 백스윙 만들어 보세요. 저랑 같이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요.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헤드는 여기 저한테 내려놓고 무게감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여기 유연하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스윙. 지금 백스윙 어때요? 내가 원하는 그림인데. 그렇죠. 되게 뭐가 억제된 느낌이죠. 기존 스윙과 비교했을 때. 느낌도 좀 엄청 간결해진 느낌. 그렇지. 여기 손날이 딱 살아 있어야지. 스윙. 쫙 뭔가 쫀득하게 맞지 않습니까? 완벽하잖아, 이거는. 그리고 효율적이죠. 지금 이 스피드에. 아까 105, 110 치는데 230, 40. 이거보다는 97마일의 정확한 거리가 나가는 효율적인 걸 찾는 게 낫다 이거죠. 얼마든지 올려서 200도 7, 80
때릴 수 있으니까. 오. 방금은 슬라이스가 났어도 나는 잘했다고 할 건데 너무 좋아. 남들은 높이고 싶어서 안달인데 우린 낮추려고 하니까 더 나오. 반동을 줄 때가 진짜 백스윙이거든요. 지금 어때요? 헤드 어디 있어요? 헤드가 여기 있었죠, 아까? 아까 헤드가 여기 있었잖아요. 손 여기 있고. 지금 여기 헤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스윙이네요, 그죠? 헤드 여기 있잖아요. 그랬어. 그죠? 아까 지금 여기 헤드 여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손목도 보면 이렇게 꺾여 있죠? 오케이, 스윙. 안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예. 네. 그죠? 안 맞을 것 같은, 잘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 똑같잖아요. 어떤 수치라든지 스윙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내 느낌이 이상해야 돼. 어, 좀 내 느낌이 편했다? 그럼 바로 예전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토우 쪽에 놓아야 돼요. 토우 쪽에. 토우 쪽에. 너무 토우 쪽 말고. 네. 오케이. 스윙. 쫀쫀하죠? 봐봐요. 지금도 좋잖아. 헤드 위치랑 손 위치랑 너무 좋잖아요. 저기 패스랑 페이스가 거의 제로잖아요. 느낌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 레그스 좀 그대로 올라가면서 치세요. 그렇지. 모든 원인이 지금 트리거 때문에 오는 것 같아. 아예 지금은 바꾸고 싶은 것도 하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걸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좀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예 하면 안 돼. 다시 해보세요. 어드레스. 저번 시간에도 아이언 했지만 움직임을 좀 적게, 트리거를 적게 하니까 훨씬 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안 해야 돼. 안 해도 하고 있을 거예요. 트리거 하지 말고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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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알겠죠? 그냥 스무스하게 가서 스무스하게 때려 떨어진다. 자, 이번엔 조금 스무스하게 한번 가볼게요. 둘, 셋.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살살 올려보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하면서 빵 쳐서 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틀에서 다시 내가 110마일까지 끌어올리는 건 이제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틀이 있어야 그 틀 안에서 다시 들어가는데, 이 틀은 계속 유지하고 스피드도 그 틀 안에서 자꾸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려니 안 오는 거야. 아무것도. 살짝 올려볼게요. 오케이. 딱 근데 진짜 실제 필드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쳐도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96마일, 97마일까지 나왔잖아요. 여기서 정타가 맞았다면 아마 240, 지금 봐봐요. 240까지 간대잖아요. 근데 이제 타점이 안 맞아서 손해본 거지. 너무 좋잖아요. 그냥 실제 필드 가서 이렇게 쳐야 페어웨이도 잘 지키면서 공략할 수 있는 거지. 굿. 그러니까 피니쉬도 잘 잡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지금 이 정도 스윙은 한 150, 160m 정도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 이틀 안에서 이제 다시 끌어올려요. 조금씩 이제 올려볼게요. 그렇죠. 어때요? 그냥 점점 타이밍이 잘 맞춰지잖아요. 자, 지금 스피드가 이제 쭉 올라와서 이제 효율적이죠, 이제. 자, 조금 더 끌어올려 볼게요. 오케이, 지금도 약간 밑에 맞았는데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할랑 막 아니,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굿. 이제 좀 뭔가 스윙하는 것 같아. 이제 골프 스윙 하는 것 같아요. 방금은 거의 뭐 효율적이잖아요. 패스도 좋고.
드로우공까지 나오고 그건 들 넘어가잖아요, 그죠? 확실히 들 넘어가잖아요. 이게 같은 106마일인데 226m. 마지막 이 공은 같은 요 지금도 106인데 260m. 트리거를 하면 안 돼. 지금은 그 자리에서 쭉 등이 쭉 해서 손을 몸에서 자꾸 멀리 줄 줄 알아야 돼. 어차피 칠 때는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레깅이 걸리면서 들어오거든요. 늘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비 나도 괜찮다 이거예요. 안 맞아도 돼요. 굿. 천천히 가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대로 다시 제자리. 멀리 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저랑 같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 머리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내려오고. 오케이, 해보세요. 멀리. 그렇죠. 내려오고. 자, 조금 끌어올려서 치세요, 이제. 느낌만 주시고. 오, 이것도 정타거든요, 일단은. 오. 와. 그러니까 기본 스피드는 이 어차피 나와요, 내가 볼 때. 필드 가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타이밍을 못 맞춰서 터지더라도 자꾸 지켜줄 줄 알아야 돼. 이게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오케이. 아, 훨씬 좋아요, 보기가. 근데 이러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기존. 그렇죠. 이제 이거예요. 내 발전 가능성을 높이면서 연습할 수 있는 건데. 굿. 훨씬 보기 좋아요. 공도 좀 보이는 느낌. 그쵸. 이 새벽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 새벽까지. 아, 이거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지켜서 스스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이제 좀 보입니다. 이제 그 빛이 여기가 하나 싹. 어떻게 좀 연습해야지. 알겠죠.